안녕하십니까, 제퍼리입니다. 아니 근데 이 차가 왜 우리 집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는 거야? 아, 오늘 찍을 이제 주제가 출국이니까. 누구의 출국이? 아,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 기대했을 거 아니야, 출국이를. 무슨 차를 뽑을까? 우리 출국이를 기다리고 있지 않아? 아, 근데 우리 후보에 올라와 있던 차들이 아니라서 내가 생각했던 차랑 완전 다른 차가요. 플래그십 차량. 어? 1억이야 이 차. 1억이라고 이게? 1억이야 플래그십 차량. 거의 기암 이 차를 뽑은 거지. 아, 여러분, 사실은 이 차 오늘 출고기는 맞긴 맞아요. 이제 제 친한 지인 동생이 저한테 이제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응. 아, 형님, 차를 사려고 합니다. 아니, 그래, 어떤 차를 사려고 하는가 했더니 저 형님을 따라서 카푸어가 돼보려고 합니다. 카푸어가 된다고? 기특하도다. 그래, 뭐 어떤 차를 사려고? 모아놓은 돈은 얼마야? 했더니 자기가 현금 한 2천만 원 정도를 모아놨다는 거야. 그래, 현금 2천만 원 정도면 어떤 카푸어가 되려고 하지? 사려고 하는 차가 뭔데? 한 1억 정도 됩니다. 뭐라고? 나보다 강한 카푸어인데 인정할 수 없는 마음. 나보다 동생이 나보다 강한 카푸어가 되겠다고? 이런 마음에. 아니, 사려는 차가 뭔데? 캐딜락의 CT6라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아니, 에스컬레이드나 들어봤지 CT6가 뭐지?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, 딱 네이버. 진짜 차가 거의 1억인 거야. 이놈이 미쳤나? 아니, 카푸어가 되려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, 또 지인이 그럼 거의 8천만 원의 빚을 줘야 되는데 이자까지 하면 또 난리가 나잖아. 미쳤다고 이 차를 사나? 근데 아니라는 거야, 그 가격이. 아니, 왜 아니야? 그러더니 나한테 딱 중고차 사진을 보여줬는데 2만 킬로 탄 거 있잖아. 2만 킬로 탄 걸 4천대 산 거야. 거의 50% 이상의 감가. 미친 거 아니야? 그런데 차는 플래그십이고요. 같이 이거 차를 사러 갔어요, 중고차를. 나 진짜 새 차인 줄 알았잖아. 아니, 이 정도 새 차를 어떻게 이 가격에 팔지? 그래서 내가 얘가 안 사면 이거 딴 거 다 때려치고 내가 살까?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. 이제 이 차 요번에 처음 받아서 처음 운전을 해보는데, 정말 오늘의 주제는 카푸어에게 추천드리는 차. 원래 차는 1억이. 저는 이 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진짜 이런 플래그십에, 그리고 차 길이도 거의 S클래스 숏바디보다 좀 더 길어요. 디자인도 장난이 아니거든요. 근데 이 차를 드디어 이제 출고를 받고 제가 운전을 해보는데 감탄에 감탄만 나옵니다. 제가 왜 그런지 곧 이유를 알려드릴게요. 이 새끼 이거 약한 카푸어네. 이거 약이다, 약해. 1억짜리 실제로 뽑았어야지, 약해. 아이 새끼. 이 차가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? 뭐예요? 내가 지금 플래그십 차량에서 내렸는데 내가 운전기사 같은 느낌이 있어? 오늘 일부러 추린이 입고 나왔거든? 내가 이렇게 추린이 입고 요 차에서 내려도 아, 저 새끼 차주다, 기사 아니다, 이게 플래그십 차량인데 이런 느낌이 있어. 근데 이게 얼마라고요? 그러니까 중고로 4천만 원대. 미친 거 아니에요? 오늘 초가성비, 진짜 우리 카푸어, 우리 가오를 챙긴, 가오가 정신을 지배한 우리 카푸어 분들에게 진짜 추천할 만한 차량입니다. 한번 보시죠. 우와, 미쳤습니다. 아, 이게 이제 신형 모델이 있긴 있어요. 또 신형 모델은 요 앞에 그릴이 바뀌었더라고요. 요 차는 이제 18년식이고 2만 킬로 탄 거를 딱 업어온 거예요. 아, 요 캐딜락 CT6 신차도 보니까 할인을 강력하긴 해요. 그래도 할인 받아도 8천 후반, 뭐 9천 이렇게 받더라고요. 그 할인 받아도 내가 만약 이게 신차였으면은 오늘 아마 신나하게 깠을 거야. 그 가격 주고 너무 살 차가 많은데, 하지만 이거를 중고로 이 돈 주고 샀다고 하니까 내가 미쳐버리는 거지. 일단 디자인도 우리가 흔히 느끼는 뭐 독일 3사 이런 디자인만 보다 이거 보니까 어때? 그 신선하지. 그리고 유니크하고 뭔가 강력한 느낌 있잖아. 트랜스포머로 변신할 것 같고. 그래서 저도 이거를 영상이나 이런 거로 보다가 이 차를 이제 오늘 처음 받아와가지고 찍어보니까 너무 멋있게 생긴 거야. 누가 봐도 그냥 이 전면 모습 보면은 그냥 내 차 같지 않아? 이 젊은 느낌? 특히 이 앞모습이 죽이지 않아? 나도. 네. 그리고 항상 요 부분 있잖아, 요 부분. 아, 아가의 눈물, 용의 눈물, 요 부분이 정말 특이하고 멋있어가지고. 솔직히 우리 카푸어분들 독삼사 디자인 질렸잖아요. 언제까지 가성비만 보고 이렇게 살 거야, 자꾸. 그런데 S, 내가 보고 있는 막 A8, 7시리즈 이런 걸로 가기에는 또 너무 비싸. 하지만 가오를 챙기고 싶은데 독삼사 E클래스, A6, O시리즈? 지긋지긋해. 그럴 때는 이 차 같은 게 좀 유니크하잖아요. 도로에서도 많이 안 보이고. 그래서 이 차를 봤을 때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. 아니, 근데 그 친한 동생이 나보다 한 살 어려요. 이거 타면 기사 되겠어, 안 되겠어? 흑기사도 못 해본 놈이. 그래서 내가 우려를 했어. 아야, 이거 차 근데 너무 길더라, 너 기사 느낌 난다. 이 차 길이가 S나 7시리즈 숏바디보다 좀 더 길고 롱바디보다 조금 짧은 수준이에요. 근데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진짜 가장 큰 장점이고. 내가 물어봤어요. 야, 그럼 현금 모아놓은 거 한 2천 정도 있어? 오케이, 좋아. 근데 중고가 이거 한 4천 중반에 샀다고 하거든요. 그럼 대출을 한 2천 몇백만 받으면 되는 거야. 그리고 어디 가서 얘는 뻥쳐도 되는 거지. 뭐라고 뻥쳐? 그건 누구 수법이야? 네, 전수해줬어요. 어디 가서 1억짜리 차 샀는데 2만 정도 탔어, 이렇게 얘기하라. 형님 너무 좋습니다.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번뜩이십니까, 씨에게. 하지만 좀 마음에 아쉬움도 있었어요. 이제 카푸어라고 불러야 되나? 겨우 2천 얼마 대출 받고. 그럼 카푸어에 들어가나요? 2천 얼마 대출 받고. 그거는 그냥 은행에서 용돈 받았다.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, 이 CT6는 새차 말고요, 관리 잘된 중고차를 추천을 하고,
제가 중고차 그 사이트 가보니까요, 이거 말고 신형 있잖아, 2020년식 막 이런 거, 이런 것도 키로수 얼마 안 된 거 5천에 팔더라고. 그래서 나도 탐이 나더라고. 아니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? 이러고 뭔가 미국 차답게 어떤 느낌이 좀 많은 것 같아. 그렇지, 크롬. 미국 차는 항상 좀 크롬의 힙합 느낌 있잖아요. 근데 얘는 좀 세련된 힙합이란 말이야. 여기도 크롬, 휠도 크롬이고, 그리고 요쪽 다 크롬. 손잡이도 뭔가 이런 크롬 느낌. 근데 이런 건 좀 구형틱한 느낌 있죠, 이렇게 버튼 달린 거. 근데 이렇게 저렴하게 샀으면 이거 문제일까 띠? 없지. 다 크롬에다가 정말 이제 크롬의 향연인데, 특히 멋있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. 좀 더 좀 남성미가 나는 그런 쿠페형이라서 이 옆 라인이 원래 실제로는 진짜 길거든요. 그냥 웬만한 차 롱바디 길인데도 그렇게 또 길어 보이지가 않아. 그리고 요런 데 핸들 요런 마감새도 보면은 요런 거는 어쩔 수 없다. 얘네가 독일하고는 좀 달라. 섬세함이 떨어져. 왜냐면 손 두께가 이만씩 하니까. 걔는 다 두껍더라고. 그래서 요런 마감 재질이나 이런 거는 이제 조금씩 또 단차나 이런 건 좀 있는데, 근데 상태가 거의 새 차 아니야? 그치? 가죽 울림조차 없어. 인스타 같은 데 보면 좀 미국 힙합스타 느낌 나잖아요. 일부러 이렇게 입고 왔어요. 근데 보면 딱 이런 미국차 타고 힙합 느낌 내니까. 이렇게 타고 나서도요, 실내 공간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넓어요. 이 차가 자연흡기예요. 자연흡기이기 때문에 터보 모델이 아니야. 일반 휘만 넣어도 되고요. 터치랑 이런 것들은 다 기본이고. 근데 좀 아쉬운 점은 비상 깜빡이가 여기 있어요. 그래서 비상 깜빡이를 급해 눌러 땅깡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 거지. 글로브 박스가 열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. 다시방이. 근데 4천만 원대에서 이걸 즐길 수가 있어. 이 버튼 보여? 그 버튼 보여요? 안 보여? 보여요. 한번 눌러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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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시원하게 눌러봐. 마사지. 마사지. 어때? 지금 이렇게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시트에서 뭔가 찢어지는 소리 나는데? 지지직 지지직. 근데 어쨌든요, 플래그십 차량답게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있어요. 그리고 이거 스피커 보여? 이게 보스 오디오에서 최고 등급 오디오인데 이게 34개가 들어가. 이 차에만 시트에도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문짝, 시트 뭐 다 들어가 있어서 거의 그냥 콘서트장. 미국 힙합하는 애들이 이거 타고 홍대 가는 거야. 어때? 그리고 얘는 백미러가 여기 땡기잖아. 이렇게 나와. 화면으로. 화면으로 나와서 따닥다가 앞으로 좀 갔다가 다시 후진을 하잖아, 이렇게. 그럼 요걸 볼까, 요걸 볼까? 사람들은? 보통 여기를 볼 거야. 여기를 보잖아. 그리고 얘가 센서가 엄청 민감해서요, 가까이 갈수록 엉덩이에서 계속 울려. 뽀뽁, 뽀뽁, 이런 식으로. 뽀뽁. 그리고. 이게 플래그십답게 이렇게 선루프가 앞뒤로 또 다 달려있어요. 이런 식으로. 내가 근데 뒷좌석에 와봤는데 보통 그런 고급차들은 뒤에 모니터 쓰면 있잖아. 아 심심해요? 뽀로로 오빠들 보고 싶어요? 뽀로로 보고 싶어요? HOT 보고 싶어요? 뽀로로 보고 싶어요? HOT! 어때? 이게 시동을 켜면 모니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. 그래 진짜 뒷자리가 얼마나 넓냐면은 봐봐. 내 키 알죠? 2m. 오케이. 아까 내 운전석 거리 안고 이 정도 거리예요. 완전 롱바디 정도의 미친 거리는 아니어도 웬만한 플래그십 차 숏바디보다도 훨씬 넓고, 국산차 뒷좌석 넓다 넓다 하잖아요. 그거보다도 넓어. 쇼퍼 드리븐으로 하기엔 좀 그렇지만 오너 드리븐 차로서는 되게 괜찮고, 가끔 뒤에 누구를 태울 때도 진짜 다 만족감을 줄 수 있는.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고로 4천만 원대라 너무 강추하는 겁니다. 제가 이걸 새 차로 샀으면은 많이 깠을 텐데 중고로 이거 이 돈 주고 샀다니까 너무 지금 너무 그래서 강추하는 거예요, 여러분들. 그리고 요것도 달려있어요, 선블라이드. 요거 이제 우리가 없으면 또 섭섭하잖아, 그죠? 선블라이드. 이게 바로 미국 도시락입니다, 여러분들. 미국은 항상 길어. 굵고 길어. 내가 좋아하잖아. 이 정도 도시락은 대줘야 되지 않나? 그치? 딱 이게 컵홀더까지. 여기에 수납함까지. 진짜. 그리고 이 도시락에 의자 조절이 들어가 있어. 이 정도는 돼야 뭔가 플래그십 느낌 나잖아요. 이걸 어디 가서 그냥 1억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. 이럴 수도 있어요. 1억 주고 샀다 그러면, 야, 근데 왜 그 돈 주고 미국 차를 사?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. 아니, 살 수 있는 차가 얼마나 많은데. 사실, 4천이야. 형. 부럽다. 어떻게 샀어? 나도 알려줘.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. 근데 이거 카푸어 분들이 유지를 해야 되잖아, 잘. 근데 이거 되게 유지비가 어려운 거 아닐까? 그치. 맨 처음에 3600cc 자연흡기에다가, 그리고 차도 크고, 또 미국 차니까 좀 빡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,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터보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휠을 넣어도 돼. 그게 좀 큰 장점이고, 두 번째로는 이 차 무게가 몇 킬로인지 알아? 거의 1900킬로가 안 넘어. 1800 몇십 킬로야. 감이 안 오지. 웬만한 플래그십 차량은 다 2000km가 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거의 다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가지고 차가 가벼운 거야. 그래서 웬만한 길에서 도심에서 연비도 한 8 정도는 나오고, 고속도로 올라가면 10몇은 나와. 극악의 연비가 아니라는 거지. 그것도 일반유를 넣어도 되고. 근데 얘는 또 고급유 넣더라고, 아끼는 마음에. 그래서 좀 그런 장점이 있어요. 그리고 이 차주가 일단은 보험료가 37살에 180만 원 정도 나왔대.
그 엄청난 또 보험료는 아니지. 좀 아 이 정도 나오겠구나 싶은 보험료가 나왔기 때문에 유지비 측면에서 그렇게 빡세진 않아요. 그리고 이 차는 이제 플래티넘 등급이라 해서 옵션도 다 들어가 있어요. 없는 옵션이 없는 거지. 아까 봤지? 마사지 되는 거 키고 다녀야지. 아우 시원하게. 하지만 또 이렇게 장점만 얘기해서 되겠어요? 안 되지. 이 가격 대비 이렇게 좋다는 거지. 이제 단점으로 치자면은 하부 소음, 외부 소음, 바닥 요철 느낌 이런 게 좀 많이 올라옵니다. 이거는 잠깐 타봤는데도 좀 느껴지긴 했어. 우리가 기대하는 플래그십의 느낌이 아니지. 그런 거는 좀 너무 기대하면 안 돼요. 두 번째로는 이 차가 우리나라에 서비스 센터가 많이 없어요. 10개 미만이기 때문에 이 차를 갖고 어디 망가져서 갔을 경우 부품이 없어서 우리나라 들여와야 되는 경우 막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. 가격을 생각하면 또 미치는 거야. 너무 좋은 거야. 가격을 생각하면. 그래서 내가 이거 우리 그 동생하고 차 같이 보러 갔을 때 이 동생이 안 사면 그냥 내가 출퇴근용으로 살까? 이런 생각을 잠깐 했다니까. 그 정도로 일단 감가가 너무 세니까요. 여러분 신차로 사는 건 정말 비추, 중고로 사는 건 강추라고 계속 일단 강조는 해드릴게요. 왜냐면 재벌 저 새끼가 미쳤나 캐딜락한테 돈 받았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. 그리고 이제 또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얘는 보면 핸들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? 핸들 모양이 없지.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안 돼. 반자율 주행은 안 되고요.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, 그다음에 옆에 차선 벗어났을 때 경고 알리고 이 정도만 돼서 핸들을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완전 반자율 주행은 아니고 그냥 핸들만 잡고 있으면 편안한 반의 반 주행 정도는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것도 플래그십에서 좀 아쉬운 거겠죠? 나 이거 지금 방구 끼는 거 아니야. 이 센서가 너무 민감해서 그래. 계속 두두두두두 이런 소리가 나서 도도도도도. 어때 들려? 잠 깨고 좋다. 나 방구 끼는 거 아니에요? 중요한 게 있어. 내가 궁금한 거. 그렇지. 물어봐. 에어 서스펜션이 있냐 없냐? 그 중요하지. 1억 차라면 원래는. 에어 서스펜션은 없는데 이제 캐딜락 고유의 그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그게 이제 에어 서스펜션을 대신을 해줘. 해주는데 나는 이 지금 바닥이 느껴지는 거와 이 지금 이 승차감 느낌, 요철 느낌을 느껴본 결과 에어 서스펜션이 짱이다. 그건 안 들어가 있다. 하지만 막 엄청 불편함은 못 느끼겠지. 와 유통각은 너무 안 나온다. 자 이제 밟아볼게요. 야 이 고배기량, 고회전의 이 RPM을 돌리는 이 느낌. 자연흡기보다는 순간 나가는 거 이런 거는 터보 차량이 훨씬 더 잘 나가고 얘는 그냥 쭉 끝까지 밀어주는 느낌이 있어요. 외관은 완전 스포티하게 생겼는데 스포츠성은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. 오늘 저희 CT6 2만 키로 탄 중고 4천만 원대에 구입한 이 차를 이렇게 한번 타봤는데 오늘 또 출국이에요. 이 차를 처음 받아서 제가 아는 동생이 저 오늘 출고를 받아서 제가 찍고 있는데 중고차 가격 대비로 치면 진짜 최강의 차입니다. 일단 옵션 다 들어가 있고요. 신차 가격 9,700 얼마고요. 헤드업 디스플레이부터 안마 시트, 그 다음에 열선 시트, 통풍 시트, 뒷좌석까지 다 세팅되어 있고 제가 좋아하는 도시락 다 구비되어 있고 뒷좌석 아까 넓이 봤죠? 그리고 저기에 선블라이트까지 다 들어가 있고 없는 옵션이 없어요. 맞아요. 이거를 4천 중반대 2만 킬로 탄 거 너무 좋죠. 하지만 이거를 새 차로 산다 그러면 저는 반대할 것 같아요. 그냥 번호판 붙이고 문짝 여는 순간 천만 원씩 떨어져 나가니까 천만 원, 천만 원, 천만 원, 도시락 내리면 천만 원, 천만 원. 나 이제 차 이제 새 차 타볼까 했는데 차가 벌써 5천만 원이 돼 있어. 요런 차니까. 여러분 제가 또 이런 가성비 좋은 중고차가 생긴다면 또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A8이나 Q8이나 다 버리고 나도 이걸로 할까? 그냥 출퇴근하면서 돈 엄청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. 하지만 제가 이걸 또 산다면 카푸어 재벌이 아니겠죠?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. 제가 힘들어야 여러분의 즐거움이지 않겠습니까? 이상 재벌이었습니다. 재벌의 출고기를 기다려주십시오.